안녕하세요. MB 코리아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맡고 있는 최동현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NGS 라이브러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이론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NGS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라이브러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좀 에러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저희 NLP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에선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팬데믹 중에서는 RNA 백신을 만드는 큰 회사들의 원료를 제공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는 아직 미흡하지만 현재는 이제 세계적으로 NGS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엔자임의 큰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그 NGS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서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NG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량의 DNA, RNA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쭉 나열된 염기 서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염기 서열 정보가 암이나 특정 질병에서 가져온 샘플이라면 그 질환의 특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퀀스를 단순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샘플의 유전 정보를 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샘플에 적용할지에 따라서 NGS의 응용 분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낸 시퀀스 정보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NGS의 응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 분야에서 DNA, RNA 혹은 이제 뭐 메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초기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바이오 뱅킹, 감염성 질환 연구, 그다음에 기초 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연구 분야에서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 발병 초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마커 개발이나 동반 진단, 또 아니면 뭐 치료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과정에서 이제 암 유전적인 특징을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염기 서열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퀀서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인데요.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진동시킴으로써 음식을 데우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이 안에 뭐가 들어오든 가리지 않고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데요. 시퀀서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시퀀서에 들어오는 DNA들은 어떤 DNA든 뭐 염기 서열을 읽어주는 이 시퀀서가 DNA 염기 서열을 읽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이게 매우 간단한데요.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식은 음식을 데펴주는 역할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레시피가 개발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밥을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그냥 쌀 넣고 물을 넣고 끓인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햇반처럼 완전하게 밥을 만들어 놓고 살균하고 보관이 용이하게끔 가공 과정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전자레인지 넣기 전에 그 음식이 그 음식들의 특성에 맞게 이제 가공이 됩니다. 그런 식품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전자레인지는 똑같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데펴줄 뿐입니다. NGS 또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되는 것은 NGS 시퀀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런 시퀀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NGS에 맞게 가공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복잡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셀의 DNA RNA를 추출해서 시퀀서에 넣으면 염기 서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보 해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암 진단이나 연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 실험 방법도 매우 단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샘플의 퀄리티가 좋고 추출 용량이 많은 DNA, RNA는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각 식품 업체가 자신의 식품에 맞는 가공을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특징에 따라서 NGS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전략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임상이고 환자의 FFPE 검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DNA 정보를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샘플의 특징은 퀄리티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공이 필요합니다. 혹시 뭐 싱글셀이나 혈액에 있는 ctDNA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낮은 용량의 DNA를 검출하기 위한 또한 이게 가공이 필요합니다. 뭐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담즙이나 복수 같은 좀 이렇게 새로운 검체에서 DNA와 RNA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한 이거에 맞는 가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사람 샘플뿐만 아니라 뭐 이런 동물들이나 뭐 해조류나 식물이나 그런 것이 연구하고 싶다면 그 샘플에 맞는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GS 시퀀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NGS의 복잡성은 이런 뭐 시퀀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샘플들의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그냥 샘플만 연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뭐 온갖 뭐 희한한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GS가 굉장하게 복잡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퀀서의 종류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일루미나나 아이언 토렌트, 그다음에 롱 리드를 읽을 수 있는 팩바이오나 나노코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퀀서의 종류는 조금은 다양하지만 결국 염기 서열을 읽어준다는 점에서 기능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NGS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퀀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샘플의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조금만 살펴보시면 자신의 연구에 맞는 실험 방법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추출한 DNA와 RNA는 결국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이렇게 모디파이 되게 됩니다. 물론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겟 염기 서열과 좌우로 추가되는 아답터와 바코드가 추가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다양한 형태의 샘플을 이용하더라도 각 제조사의 시퀀서가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를 만들어야지만 그 시퀀서가 DNA 염기 서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일루미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시퀀서를 적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플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과정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연구 또한 이렇게 NGS의 결과를 좀더 해석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퀀싱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지놈 시퀀싱은 전체 유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홀 엑손 시퀀싱은 그 중에서 프로틴을 코딩하는 부위만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겟티드 시퀀싱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관심 있는 딱 부위에 대해서만 유전체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홀 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는 뭐
진화 뭐 생물학이나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 탐색을 한다거나 유전체 구조나 염색체 수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홀 엑손 시퀀싱 같은 경우는 뭐 유전 질환이나 유전적 원인, 단백질을 코딩하는 부분에 대한 변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타겟티드 시퀀싱은 이미 알려진 연구가 된 유전자들의 변이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딱 타겟해서 이렇게 유전 정보를 얻는 것인데요. 요즘은 암 연구를 하는 뭐암 진단을 한다거나 예후 예측을 하는 그런 패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겟티드 시퀀싱이 사용되게 됩니다. 종류에 대해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홀 지놈을 하든 홀 엑손을 하든 아니면 RNA를 보는 트랜스크립톰을 하든 타겟티드 시퀀싱을 하든 또한 이제 어떤 샘플을 사용을 하든 우리는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왜 라이브러리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GS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라이브러리의 제작이 잘 되었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NGS 데이터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NGS 데이터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NGS 시퀀싱을 돌렸을 때, 다음 같은 지표를 통해서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라이브러리 만들어진 게 수율이 높다고 해서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표들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리지 데스 같은 경우는 특정 위치에서 시퀀싱 리드가 몇 개가 분석되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샘플에서 충분한 양의 유니크한 리드를 얼마나 획득하고 리커버리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수 있고요.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는 모든 타겟 부위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고르게 시퀀싱 뎁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위가 얼마나 골고루 빈틈없이 읽었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플리케이션 레이 같은 경우는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리드가 여러 카피로 증폭된 것을 말하고요. 같은 정보를 두번 읽을 필요가 없는데 읽혔다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R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듀플리케이션 된 것은 결국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매핑 퀄리티 같은 경우는 매핑은 됐으나 일치하지 않은 부위가 많을 때 이런 매핑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슈도진이 나타나거나 반복 서열이 많을수록 매핑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가장 흔하게 듣는 것이 이제 뎁스와 이제 유니포미티인 것 같습니다. 시퀀싱 뎁스는 흔히 X로 표시가 되고 특정 지역의 유니크한 시퀀싱 리드가 이렇게 10개 정도 쌓이게 되면 우리는 10뎁스 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홀 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약 30뎁스 정도 읽게 되는데요. 타겟티드 시퀀싱 같은 경우는 수백에서 수천 뎁스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읽은 염비 서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는 결과를 확인했을 때 만약 이제 우리가 기준이 100뎁스 이상인 염비 서열을 이제 보겠다라고 했을 때 타겟하는 부위의 어떤 부분은 일부 정보가 이렇게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부위마다 이렇게 리드 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한 부분의 리드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이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빈틈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NGS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의 퀄리티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GS의 기본적인 과정은 모두 이렇게 유사합니다. 일단 DNA, RNA를 프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렙된 DNA와 RNA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며, 이것은 이제 각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제 시퀀싱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이 이제 몇 단계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단계는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이 단계를 따라서 데이터가 아니면 이제 유전적인 정보가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서 좀 대표적인 제품들을 라이브러리 키트들을 가져왔는데요. DNA식과 RNA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키트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진한 녹색은 공통적인 이제 실험 방법들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DNA식 그리고 RNA식에서 또한 이렇게 샘플에 따라서 처리하는 샘플에 따라서 조금 모디파이드 과정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만일 DNA 메틸레이션을 본다면은 쉬어링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고, 사이토신을 우라실로 바꾸는 과정을 추가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RNA에서도 라이브러리가 DNA 형태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RNA를 cDNA로 컨버전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야 되며, 이제 RNA 특징, 예를 들어 mRNA만 쓸 것인지 혹은 다른 RNA를 분석할 건지에 따라서도 그 과정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로우 인풋 RNA를 연구한다거나 싱글셀에 있는 RNA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적은 용량의 RNA를 최대한 소실 없이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동일한 과정이 있으며, 이 녹색 부분, 이런 초록색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NGS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cDNA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이제 RNA 연구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cDNA에서부터 이 단계를 쭉 갈게 되면은 이제 NGS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샘플에 맞게, 샘플 특성에 맞게 각각 단계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꼭 NEB 제품만 쓸 필요 없이 뭐앞 단계는 타 제품을 쓰고 뒷 단계는 NEB 제품을 쓰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DNA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이제 NAMNEST Ultra 2 FS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울트라 익스프레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전의 제품들보다 실험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약 2, 3시간 정도 실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을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단계를 확 줄임으로써 실험 단계가 길어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뭐 시약의 증발이나 습도에 의한 결로 현상, 아니면 자동화 장비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자동화 장비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험 방법을 가지고 있는 NAMNEST Ultra 2 실험 방법을 따라서 이제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를 추출하게 되게 되면 이제 매우 긴 형태의 DNA로 이렇게 추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 DNA는 이제 시퀀싱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단편으로 잘라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루미나 플랫폼에서는 이제 타겟 연기사열을 뭐 한쪽에서 50, 뭐 75, 150 베이스 페어를 읽어주고, 또한 이게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읽어주는 페어드 엔드 방식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이 리드가 너무 길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의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또는 이제 반대로 너무 이 리드가 짧아도 이제 NGS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약8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긴,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를 들어갔을 때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이 진행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플랫폼에 적합한 길이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NA 연기세를 랜덤하고 골고루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이제 리스트링 엔자임이 뭐 접근하기 힘들게 된다면 그 부위의 유전 정보는 이후 과정에서
이제 소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보신 이제 NGS의 유니포미티에도 영향을 줄수 있게 되게 됩니다. DNA 프래그멘테이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카니컬 쉬어링과 엔자임 방식의 프래그멘테이션 방식입니다. 메카니컬 쉬어링 방법은 이제 주식 컨텐츠에 상관없이 잘 절단이 되고 어느 정도 길이가 동일한 사이즈로 절단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풋량이 약 1마이크로그램 정도의 DNA가 필요할 정도로 샘플에서의 그런 로스가 많기 때문에 몇 개의 소량의 샘플을 처리할 때만 이제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엔자임 방식은 초기 뭐 이런 장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동시에 많은 샘플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샘플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제 극소량의 샘플까지 처리하는 데 적합하고요. 약 이제 100피코그램에서 500나노그램의 DN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GC 컨텐츠에 따라서 효소의 그런 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더 이제 샘플이 양이 적은 DNA를 분석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엔자임 방식이 그리고 또한 대량의 샘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엔자임 방식이 좀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의 경우는 엔자임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샘플의 로스를 최소화해줌으로 이제 라이브러리의 일드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프래그멘테이션 사이즈는 이제 엔자임을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보시는 것 같이 1500 베이스 페어에서부터 약100 베이스 페어까지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 된 DNA는 5 프라임의 오버행은 채워주고 3 프라임의 오버행은 깎아내서 이제 블런트 엔드가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A 테일링을 통해서 이제 아댑터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실험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엔드리페어와 A 테일링 과정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댑터도 정확하게 붙여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프래그먼트가 로스될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뭐100% 회수도 가능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 문제 있을 경우 이제 라이브러리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이제 어댑터나 엔자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FFPE 같은 샘플은 이제 상태가 엉망인 만큼 이제 이런 상태가 엉망인 DNA나 까다로운 샘플을 다룬다면 DNA 리페어하는 과정을 사용하시면은 크게 이 과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애니비 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댑터가 이제 헤어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헤어핀 구조에는 A와 결합할 수 있는 T가 오버행으로 튀어나와 있게 돼서 결합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이 반대 끝은 A의 옆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아댑터가 결합하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 저기 오, 어 저희 아댑터를 보시면 여기 U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U를 유저라는 리스트릭 엔자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주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서 Y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장점은 이제 이 아댑터가 헤어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아댑터를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 단계는 클린업 및 사이즈 셀렉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아댑터와 결합된 DNA는 최종적으로 96.5 남다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비드 0.5S를 넣어서 긴 사이즈의 DNA를 캡처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슈퍼넌트를 따로 새로운 튜브에 옮겨서 이제 비드와 결합되는 긴 사이즈의 DNA를 제거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 옮긴 튜브에다 다시 0.2X의 비드를 첨가하게 됨으로써 중간 사이즈 크기의 DNA와 비드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대로 작은 사이즈의, DNA 조각들이 이제 슈퍼넌트에 남게 되면서 이것을 제거하게 되고, 비드와 결합되어 있는 중간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일루션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드의 특징은 이제 큰 사이즈의 DNA부터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해관의 긴 사이즈들의 DNA가 이제 비드와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므로
먼저 결합해서 제거가 되고, 여기에 이제 좀더 낮은 비율의 비들을 넣어서 중간 사이즈의 DNA를 캡처하고, 작은 사이즈의 DNA는 이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DNA를 제거함으로써 NGS 시퀀싱에 맞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만 딱 셀렉션 하는 것입니다. 비드 농도를 이제 뭐 여기서는 0.5S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기에 맞는 이제 DNA 크기에 따라서 이제 농도를 달리함으로써 원하는 사이즈의 DN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셀렉션하는 이유는 어댑터 다이머나 이제 프라이머 다이머 등 이제 작은 사이즈의 물질들이 플러셀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작은 프래그먼트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것들은 유전 정보도 거의 없으면서 이제 시퀀싱 용량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NGS 데이터의 정확한 어셈블리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이게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셀렉션 과정이 이제 NGS 데이터 퀄리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원하는 라이브러리의 사이즈를 갖는 리드들 또한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게이션 이후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샘플을 넣고 또한 이제 혹은 이제 로우 인풋 샘플이나 아니면 챌린징한 샘플일 경우는 PCR 앰플리피케이션 이후에 이 셀렉션 과정을 고려하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어댑터가 결합된 리드를 증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극 쪽에 이제 어댑터가 잘 결합된 리드들만 이 증폭 과정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프래그먼트에 이제 어넬링 하는 프라이머의 이제 바코드와 또한 이제 P7 또는 이제 P5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프라이머를 결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요. 먼저 3프라임 쪽에 결합하는 프라이머에 의해서 익스텐션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프라이머에서 이제 상부적인 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PCR을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서 양쪽 끝에 P5, P7 시퀀스가 들어간 완전한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사이클은 3번 이상 진행되어야 되고, 3번 이상 진행되어야만 이제 완전한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 양이 높다고 해서 PCR 사이클을 줄 수는 있지만, NG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이상의 사이클은 돌아가야 되게 됩니다. 증폭 과정은 양쪽의 어댑터가 잘 결합된 리드에서만 증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폭 이후 바로 이제 시퀀싱을 한다면은 약 1에서 100나노그램 정도의 라이브러리 정도가 필요하고 혹시 이후에 타겟 캡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더 많은 양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CR 사이클을 조절하여서 이제 원하는 농도의 라이브러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PCR 사이클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PCR 사이클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앰플리케이션에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듀플리케이션이나 PCR 에러 등 높아지기 때문에 PCR 사이클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는 하이 피델리티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해야지 좀더 효과적이고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증폭시키는 과정은 일반적인 이제 PCR 과정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PCR은 템플릿 DNA의 특정 부분의 염기서열을 증폭시키지만 라이브러리에서는 수많은 각각의 다른 템플릿이 존재하고 어댑터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됩니다. 첫 증폭에서 프라이머가 이게 사용되게 되는데요. 사이클이 돌아갈수록 급격하게 이 프라이머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PCR에서는 상부적인 염기서열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디네이처, 어넬링, 그 익스텐션 과정 을 통해서 상부적인 염기서열끼리 짝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제 동일한 시퀀스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염기서열이 상부적인 염기서열을 다시 만나기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수천 수억 개가 될수 있는 프래그먼트 사이에서 PCR 사이클 뭐 8, 9 정도 돌렸다고 했을 때 동일한 시퀀스를 가진 리드 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몇 개가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리드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익스텐션이 끝났을 즉 이제 프라이머를 만나지 못한 연기서열들은 상부적인 연기서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댑터끼리는 좀 상부적인 서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합하게 되면서 이른바 버블 프로덕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임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경우 라이브러리는 부분적으로 단일화되고 이제 큰 버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버블 프로덕트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더 높은 크기의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량의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정량이 너무 안 맞는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밴드를 형성하는 버블 프로덕트는 이제 사실은 이제 비슷한 길이의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MGS에 들어가도 이런 버블 프로덕트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또한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태브 스테이션이나 뭐 큐빗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정해진 영역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실 이런 라이브러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 샘플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게 됩니다. NGS는 여러 샘플들을 섞어서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더 많은 양의 라이브러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더 많은 이제 원래 좀 골고루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뺏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마다 이게 데이터 양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큐빗이나 아니면 태브 스테이션 방법이 아니라 QPCR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버블 프로덕트를 디네처링 하여 이제 정량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좀더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리 앰플리케이션의 그 에피컨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프라이머가 이게 빨리 고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DNTP나 마그네슘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농도의 프라이머도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그 퀄리티 또한 중요한데요. 이제 프라이머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제 제품의 가격은 이게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DNA의 퀄리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FFP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닉도 있을 수 있고, 닉이나 갭이 있을 수 있고, 크로스링킹, 그다음에 뭐 염기가 산화되어 있거나 탈아미노화되어 있는 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DNA들은 증폭 과정이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되고,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의 그런 효율도 매우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EB에서는 이제 이러한 FFP의 손상을 리페어해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라이브러리 일드나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FFP DNA 리페어 모듈 제품인데요. 리페어를 한 샘플에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더 많이 확실히 더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게 데이터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아미네이션이나 닉이나 갭, 혹은 이제 산화된 염기나 3 프라임 말단에게 블럭을 이제 리페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 퀄리티가 낮은 DNA나 DNA를 사용하실 경우 이제 라이브러리 수요가 데이터 퀄리티를 좀더 이게 향상시키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런 제품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수요와 또한 이게 데이터 퀄리티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폭된 라이브러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일루미나 플랫폼에 사용되는 구조이고,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 하여 잘랐던 DNA가 여기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 양 극단으로 이렇게 모디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 극단의 이런 시퀀스를 좀 기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P5와 P7의 시퀀스입니다. 라이브러리 샘플이 NGS 그 플로우 셀에 로딩이 되면, 5 프라임과 7 프라임에 있는 시퀀스의 상보적인 올리고스 론들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이제 플로셀의 올리고스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결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증폭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브러리 샘플이 플로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덕지덕지 이렇게 결합하게
붙을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이브러리의 농도를 조절하여서 이제 생각보다 좀더 여유 있게 이렇게 결합이 되고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이렇게 착각한 것 중에 이렇게 PCR처럼 뭐 30사이클을 돌려서 중복해서 굉장한 양을 넣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NGS는 매우 유니크하고 이제 단한개 혹은 몇 개의 동일한 시퀀스를 가지는 리드들만 들어가서 이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유니크하지만 종류가 매우 많은 것이 이게 또한 이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P7, P5 시퀀스는 플랫폼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뭐 서머 같은 경우는 이런 플로셀이 아니라 비드의 라이브러리가 결합되고 거기서 이제 증폭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펩바이오나 나노포어 등 여러 시퀀서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시퀀스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퀀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가 결합해야 되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여기에 결합하게 되고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오게 되면서 시퀀싱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방향으로 염기 서열을 읽게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플로포가 결합하고 있는 NTP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결합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형광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워칭해서 제거해주고 새로운 이제 NTP가 오게 되면서 또 이제 이제 익스텐션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퀀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반대로 여기서 결합하는 프라이머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시퀀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드 엔드 시퀀싱 같은 경우는 여기 읽고 또한 여기 한뭐150 베이스 페어 정도 읽기 때문에 사실 너무 프래그먼트가 길게 되면 이 가운데에 시퀀스는 읽지 못하게 되고 여기만 읽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인덱스입니다.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QRT PCR을 할 경우 PCR 플레이트가 있다면 이제 한 웰에 한 샘플 놓고 이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약 뭐 우리가 3개의 샘플이 있다면 3개의 웰에 각각 샘플을 놓고 반응을 일으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NGS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뭐 수십 개서 더 많은 샘플들을 각각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시퀀싱 전에 이제 풀링하여 섞어주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플러셀에 로딩하게 되는데 섞였을 때각 라이브러리가 어떤 샘플에서 왔는지, 어떤 검체에서 왔는지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를 달아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덱스 시퀀스입니다. P5 쪽의 인덱스는 약 8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고요. P7 쪽의 인덱스는 약 6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쪽에만 이제 인덱스를 달아서 분석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샘플이 뭐 12개 내외라든지 더 적은 숫자를 분석할 때는 한쪽만 붙여도 이제 샘플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NGS의 용량이 커지고 수많은 샘플을 한꺼번에 분석하기 때문에 좀더 되게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여서 샘플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필요해졌습니다. 수많은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제 듀얼 인덱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로가 I5 인덱스이고 가로가 I7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는 8종류, 12종류로서 이렇게 96개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래처럼 I5의 인덱스가 501, 502, 503, 504이고 또한 이제 I7의 인덱스가 701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키트가 두 개가 있으면은 약 384개의 샘플을 동시에 NGS 시퀀스에 넣어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혹은 아니, 혹시 이게 드물지만은 이제 인덱스 호핑이라고 해서 인덱스 정보가 섞여서 잘못 얼라인 되어서 이제 잘못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덱스 호핑을 방지하고 각 샘플을 아예 겹치는 인덱스가 없도록 개발된 것이 유니크 듀얼 인덱스입니다. 그냥 듀얼 인덱스는 이제 동일한 시퀀스의 인덱스를 공유하게 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웰에 이제 각각 I5, I7이 이제 독특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달아주게 됨으로써 각 개별 샘플들은 고유한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NDB에서는 이런 세트가 약 5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460개, 아니, 480개의 샘플을 동시에 이제 분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클린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0.9x 농도로 비드를 넣어주게 돼서 대부분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캡처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샤프한 피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NGS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키트의 성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의 성능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제품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엔자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저희 NEB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리스트링 엔자임이나 또한 이제 폴리머레이즈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자부할 수 있는데요. 엔자임 성능 면에서 단연 최고이므로 이제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서도 타 제품보다 뭐 같을지라도 결코 떨어지는 제품들은 없고요. 성능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로 이제 뭐 라이브러리 일드나 또한 이제 뭐 GC 컨텐츠에 의해서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서 영향이 없다는 점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C 컨텐츠가 중요한 것은 이제 GC 컨텐츠가 많은 부위에는 이제 결합이 강하게 되는 DNA이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 하기도 힘들고 또한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하기도 어려워서 이제 PC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본 제품 같은 경우는 GC 컨텐츠에 상관없이 우수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인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농도를 사용해든 동일한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C 컨텐츠가 높든 낮든 이제 골고루 그 DNA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에피지노믹스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바이설파이트를 이용해서 사이토신을 우라실로 처리할 때, 이때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사이토신은 그 염기서열을 유지함으로써 이 위치에 메틸레이션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바이설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엔자임 방식을 이용해서 사이토신을 유로 전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출시한 제품은 하이드로시 메틸레이션과 메틸레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전의 방식은 이제 하이드로시 메틸레이션과 이제 메틸레이션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요.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대로 하이드록시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름으로써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에피지노믹스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DNA 라이브러리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초록색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NA 형태를 갖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RNA도 또한 이렇게 CDN으로의 그 변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RNA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앞 과정에서 몇몇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RNA나 뭐그 RNA가 갖는 특성을 극복하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 RNA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험 과정들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A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이제 토탈 RNA에서 약 3%만이 프로테인을 코딩하고 있는 RNA로 알려져 있대요. 나머지는 이제 넌코딩 RNA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rRNA 같은 경우가 약 80%에서 90% 정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mRNA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불필요한 RNA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mRNA 같은 경우는 폴리A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용해서 mRNA만 인리치먼트하여 실험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RNA를 퓨리피케이션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RNA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A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리GT가 결합되어 있는 비드를 이용해서 땡겨서 인리치먼트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mRNA가 아니라 다른 뭐 마이크로RNA나 혹은 뭐 다른 RNA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rRNA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rRNA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존된 연기 서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겟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제작하여 이제 넣고 그것을 이제 리스트릭 엔자임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rRNA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각자의 연구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RNA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NA의 어느 연기 가닥에 트랜스크립션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얼터너이티브 스플라이싱이 다르게 일어나고 그것은 이제 RNA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연구가 뭐진 퓨전이나 익스프레션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크게 방향성과 무관하게 분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하여 분석이 되면은 방향성과 상관없는 정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실험들이 새로운 뭐 RNA의 위치를 찾는다거나 유전자 발현에서 방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는 디렉셔널 RNA 라이브러리 프렉키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RNA 원본 연기 서열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트랜스크립션 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파란색은 이제 센스 스트랜드에서 온 정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어느 부분이 사라졌는지 또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제품을 이제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실험이 어떤 목적으로 실험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실험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된 mRNA를 절단하고 이제 랜덤으로 이제 프라이머를 어넬링하여 퍼스트 스트랜드 cDNA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후 단계에 따라서 넌 디렉셔널 방법과 디렉셔널 방법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컨드 스트랜드 cDNA를 합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두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각각 다른 방향을 갖는 네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세컨드 스트랜드 cDNA 합성 과정에서 류를 포함한 세컨드 스트랜드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시 어댑터를 붙여주게 되고 유저 엔자임을 이용해서 여기 류를 절단할 때이 세컨드 스트랜드도 같이 절단이 됨으로써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한쪽 스트랜드에서 유래된 한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과정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쪽 유전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RNA 제품은 이제 낮은 용량의 RNA와 싱글셀 RNA를 분석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컨셉은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RNA를 최대한 리커버리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 2피코그램의 토탈 RNA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제 극소량으로 있는 이제 RNA를 최대한 손실 없이 회수하는 것을 이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뭐 프레그멘테이션 과정은 이제 뒤로 미뤄져 있고요. 폴리 A를 결합할 수 있는 폴리 A와 결합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c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때 mRNA마다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체 연기 서열을 cDNA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CC라는 연기 서열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TSO 앵커 사이트로 이용하게 되면서 완전한 형태의 c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이게 증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mRNA의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가지고 있는 mRNA를 리커버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과정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하고 아댑터를 붙이는 과정은 이제 DNA와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저희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좀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NA 키트와 마찬가지로 RNA 라이브러리 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가 몇몇 가지가 있고 각 제품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요. 연구하시는 분들의 샘플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라이브러리 일드가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GC 컨텐츠에 상관없이 동일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GC 컨텐츠에 상관없이 저희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rRNA 디플레이션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내에 있는 rRNA가 그 퍼센트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NAMNEXT 싱글셀 로우 인풋 RNA 라이브러리 프레키트의 경우는 로우 인풋의 RNA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했을 때도 좋은 라이브러리 수율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현이 낮은 트랜스크립트만 분석을 했을 때 타사보다 이 다양한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급소량으로 존재하는 RNA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기 위한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조건의 샘플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들은 늘 현재 가지고 있는 샘플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특성들을 극복하고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는 보고자 하는 위치를 커버하는 굉장히 많은 유니크한 프래그먼트를 가진 라이브러리가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는 골고루 넓고 또 이게 깊이 또한 이제 깊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좋은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다양성을 갖는 리드를 분석했을 때 NGS 데이터 또한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DNA는 이제 랜덤하게 골고루 잘라져야 하고 아댑터를 붙이는 과정에서는 효율적으로 붙여져야 다양한 DNA가 증폭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폭 과정에서 바이어스가 없을 수 있도록 적절한 증폭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샘플이 까다롭고 이제 인풋 양이 작은 상황에도 이제 최고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겠지만 이제 만들어진 그 결과가 완벽한 라이브러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단한번할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샘플을 이렇게 날려버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더 무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도 이제 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해야 합니다. 각 실험에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옵티마이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각 제품들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연구자들이 그 방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토콜들은 일반적인 샘플, 그러니까는 퀄리티가 좋은 샘플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샘플이 까다롭지 않다면 이런 프로토콜을 준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까다로운 샘플을 다루신다면 라이브러리 전체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옵티마이즈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조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DNA 퀄리티나 인풋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라면 이게 당연히 이제 동일한 결과, 동일한 실험 조건을 원하겠지만 임상 검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각 샘플마다 일드도 다르고 퀄리티도 다 다를 텐데요.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깝게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렇게 샘플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더 다른 방향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상 샘플에서 몇 퍼센트가 라이브러리가 안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임상 샘플을 확보할지 혹은 이제 라이브러리 QC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것이 패스인지 페일인지에 대한 실험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기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괴롭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개개 샘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NGS를 연구하면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실패나 아니면은 이 연구를 좀더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더 연구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온게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한번 이제 DNA 인풋과 퀄리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DNA가 필요한지 또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카피가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용량의 DNA에서 복잡도가 높은 이제 휴먼 같은 생물에서의 카피 수는 이제 복잡도가 낮은 이콜라이 같이 낮은 생물의 카피 수보다 이게 낮습니다. 좀늘이 표를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100나노그램의 FFPE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안에는 약 3만 카피에 지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DNA 손상이나 뭐 일부 증폭 손상에 의해서 일부가 증폭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가 낮을수록 이제 카피가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실험하는 것이 100피코그램의 DNA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때는 이 샘플 자체에는 약 30카피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 30데스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WGS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런 샘플을 이용해서 뭐 타겟티드 시퀀싱을 계획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큘레이팅 튜머 DNA 같은 경우 만일 10ml의 혈액에 만일 10카피가 들어 있다고 치고 또한 이게 정상적인 이제 유전자가 990카피 정도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이제 ctDNA를 한개 검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데스는 읽어야지만 이제 한개 정도 이게 저희가 검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한 개의 ctDNA를 검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에러인지 아니면 진짜 암에서 온 유전자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수의 ctDNA에서 온 리드를 읽어야만 우리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뭐 첨뎁스는 읽게 되면 약 10개의 ctDNA에서 온 리드를 읽게 됨으로써 한 개를 읽었을 때보다 ctDNA를 좀더 정확하게 검출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뎁스의 이제 기준은 이제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좀더 높은 뎁스로 읽을수록 우리는 좀더 많은 ctDNA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게 그것을 검출을 할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샘플에 들어있는 DNA 용량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우리의 실험 목표에 따라 얼마나 데이터를 생산할지 얼마나 읽을지에 대해서 부정확하게나마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샘플의 특징을 알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라이브를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과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DNA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새로운 뭐 연구 방법도 개발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연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께서 꼭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이제 라이브러리를 NGS에서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연기서열이 쭉 읽혀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각 플랫폼의 전문가에서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인데요. 제가 BI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시퀀싱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또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결과물까지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NGS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인 이제 PASTA-Q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줄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윗줄은 이제 실험 정보가 있고 두 번째 줄은 읽은 리드의 염기서열 정보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각 염기의 QC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만은 이제 좀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파일로 이제 원본 데이터에서 각 염기서열의 각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서 이 시퀀스가 위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ariant calling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연기 서열과 우리가 분석한 연기 서열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G인데 반해서 우리가 분석한 연기가 이제 C가 나타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SNP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GS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분석하고자 하는 실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분석하는 이제 BI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가 생성되게 되면 퀄리티가 안 되는 정보나 어댑터 시퀀스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게 되고 연기 서열들을 이제 매핑하게 되게 됩니다. 또 같은 듀플리케이션 된 리드는 제거하게 되고 또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배리언트 콜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석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우리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꼭 이런 파이프라인의 조합에 대해서도 늘 논의를 해야 됩니다. CGV 파일을 통해 보면 좀더 직관적으로 NGS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리드들은 모두 다 다른 길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다른 연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위라도 이렇게 다양한 리드를 만드는 것이 NGS에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한 줄로 내려오는 쭉 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리드의 이제 개수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depth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하는 타겟 부위가 잘 익혀 보이는 것 같지만 가끔은 뭐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유니폼이티가 낮다고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데이터를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퍼런스와 다르게 여기서는 다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C가 이제 G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변이가 있는 것, SNP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질병과 연관되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혹시 뭐 비나일 수도 있고 뭐 질병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가 발견되면 또 이런 변이가 갖는 의미를 찾는 것이 또한 이렇게 연구자로서 할 일이 됩니다. 발견된 유전 변이나 그 정보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클린바나 코즈믹 데이터나 그 TCGA 데이터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논문을 이용해서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 NGS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NGS를 구동하는 분이 좀 따로 있고 생산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BI 분이 따로 있고 결과에 임상적인 의미를 찾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NGS의 앞 단계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도 데이터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결과물에 대한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험한 것들에 대한 결론이 NGS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NGS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 보이는 결과값으로 실험에서 어느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BI 분들도 실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게 많이 있을 텐데요. 결과로 나온 이제 NGS 데이터만 이제 100% 믿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NGS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뭐 에러나 문제점을 실험적으로 혹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BI 분들 중에서는 같은 샘플에서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동일한 인풋이 들어가면 동일한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뭐 A를 거쳐 B를 거쳐 C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물론 이제 키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들끼리 소통을 한다면 이제 좀더 재현성 있고 좀더 나은 실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NGS 제품군을 이렇게 보는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가 나눠지는 것은 이제 샘플마다의 각자 차이가 있고 또한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떤 것을 분석할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샘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극복하고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GS 실험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NGS 실험만의 이제 또한 이제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실험 방법과 조금 차이 있는 것이 어떤 실험을 할때한 키트를 A부터 Z까지 끝까지 한 키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반면에 NGS 라이브러리 프렙 과정은 각 단계마다 이렇게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NAB 제품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제 키트도 제공하고 있고 각각의 단계를 모듈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RNA 연구를 하고 있는데 CDNA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키트로 만들고 또한 그것을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자 할 때는 내가 비록 RNA지만은 이 DNA 프렙 키트를 이용해서 이 단계부터 실험을 진행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이제 NAB 제품을 위해서 CDNA를 만들고 또한 이제 뭐 일루미나 플랫폼이 아니라 아이언 토렌트나 뭐 나노포 제품을 쓰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키트를 이용해서 이 뒷단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GS 실험 과정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각 샘플에 맞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각 샘플의 특성에 맞게 실험들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과정들을 조금 이제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좀더그 샘플 특성에 맞게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